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송파 소식 이유주입니다. 봄 기운 완연한 4월, 송파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 호에도 송파 소식 독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송파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소신으로 새로운 미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송파 ICT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초기 자립이 어려운 청년 창업가들에게 사무 공간은 물론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기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 발생 시 수시로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니 참고해주세요. 2019년부터 시작한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을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고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을 주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12월까지 지원금을 토대로 창업 활성화에 매진하게 됩니다. 송파 ICT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송파 소식지에서 입주 기업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송파가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둘 다를 놓칠 수 없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서울 청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송파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2003년생 성년이라면 성년 출발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성년들에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예술 작가를 위한 송파형 갤러리 카페, 카페 청년 보험 사업에 함께해 주실 청년 작가와 관내 카페 10개소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전설을 기억하다 무대를 만나보세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4월의 문화 캘린더입니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문화실험공간 호수 또는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검색하세요.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는 그리는 하루, 그리운 하루 기획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쌤 이달의 인물도서 코너입니다. 이번 호 주인공은 글로벌 생명보험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 전원태 전무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데 있고 마케터를 꿈꾼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길 권한다고 전했는데요. 송파쌤 인물도서의 이야기는 송파 소식과 송파쌤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소식입니다. 웃음은 건강한 삶으로 다가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송파 소식에 소개된 웃음 10계명을 되새기며 웃음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송파둘레길 시즌2 식목일 나무심기 주민헌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송파 소식지 속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슈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3월 16일 입원, 격리자부터 적용되며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상 회복을 돕는 토닥토닥 마음 편지를 운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어서 송파 이슈 코너입니다. 21km 송파둘레길 벚꽃 나들이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여러분 곁을 찾아옵니다. 송파둘레길 곳곳에 자리한 벚꽃 팔경을 걸으며 봄의 생기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야간에는 구간별로 다양한 빛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송파둘레길에서 걷는 즐거움도 느끼고 소중한 추억도 쌓아보세요. 이어서 송파쌤 소식입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13관과 14관이 개소합니다. 위례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13관은 4차 산업 미래기술교육 공간으로 단장했으며 최신 교육 트렌드에 맞춘 양질의 커리큘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위생태학습관 내에 개관하는 14관은 방위생태습지와 차별성과 송파쌤의 미래교육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환경적 소양과 적성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송파쌤 교육 포털을 참고하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로 장애인의 날이 42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2022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원 시간은 60에서 480시간으로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센터에서 취업 희망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022년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달의 송파구 주요 소식입니다. 모두의 공간 송파 마을활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임방, 공동육아공간, 공유부엌,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 숙원 사업이었던 잠실 본동 복합청사가 개청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준공됐으며 여가,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소식 독자 참여 이벤트 코너입니다. 그림 이벤트 속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사진을 찍어 사연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송파 소식 4월호 함께 살펴봤습니다. 독자 퀴즈 정답 문제채셨나요? 정답도 잡고 상품도 꼭 잡아가세요. 한 가지 더! 송파둘레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귀여운 송송파파 이모티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서둘러 참여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